실습으로 오배자 연고를 좀 만들었어요. 만들어서 그때 두 통을 갖다가 내가 쓰려고 가져갔는데 친구가 하나 또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주고 하나를 썼는데 내가 이 머리에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한 2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. 그래서 서울대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, 거기서 약도 처방받고, 또 주사도 맞고 했는데, 이게 잘안 나아요. 염증이 나고, 일단 새벽에 일어나면 가려워요. 가려우면 이제 손이 가고, 손이 가면 이제 끓으면은 이 부스럼이 떨어지면서 또 진물이 나고, 이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좀 굳어져서 또 딱자이가 앉아요. 딱자이가 앉으면 가려우면 또 딱자이가 떨어지면서 또 진물이 나고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오배자 연고를 그 서울대 진료받으면서 잊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서 오배자 연고를 좀 바르니까 아, 내 몸에 맞는지 좀 차도가 있더라고. 상당히 약초를 배우고 또 실습을 하고 그 연고를 만들고 실제 써보니까 좋아서 이 우리 몸에 이 나쁜 부스럼도 잘좀 치료하고 싶어서 그래왔습니다. 오배된 거 좋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과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약초 강의를 하고 있는 조경남입니다.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은 저와 함께 약초 공부를 했던 분인데요. 2023년도 처음으로 약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. 아주 중요한 약초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. 제가 대학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담당자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10주 동안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. 휴대폰으로도 수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도 뭐 저녁에 하셔도 되고요. 여러분들 시간 날때 어느 때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. 이 과정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연말에 한번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볼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. 물론 민간 자격증이고 자격증 이름은 약초 관리사입니다. 여러분들 뭐 필요 있는 분들도 있고 그냥 대부분 분들은 아마 본인들 건강과 가족 건강 때문에 배우시거든요. 그리고 지금 계절이 너무 좋습니다. 이 계절에 약초를 배우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뽕긋뽕긋 나올 텐데 관찰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이 약초 강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뭐 기간이나 수강료나 교재 이런 사항들은 제가 전에 영상에 또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대학 측에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약초 소개하러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